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중음의 복합훈련. 자, 이제 복합훈련으로 또 왔어요. 사실 이제 가르치면서도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복합훈련, 우리가 방향성으로 배웠던 거에서 이제 몇 가지 응용들을 하면서 중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느낌을 알려드릴 건데요. 호흡도 같이 나오니까 꼭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중음의 복합 연습, 중음의 호흡 연습이겠죠? 자, 중음에서는 우리 저번에 이제 저음의 호흡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로 끌고 옵니다. 조금 더 위로. 그래서 흐가 아니라 흐. 자, 그때 지금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대도 얇아지는 느낌이 들죠. 흐흐. 그렇다면 역시나 하아 중음 성대 답게나 섞이면 흐흐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흐흐흐. 자, 이때 느낌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끌어올려줘서 버티면서 쭉 밀어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자, 보시면 호흡을 마셔서 마신 다음에 뱉어줄 때 중요한 거, 끌어올려주는 느낌. 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윗배가 팽창되는 느낌이 되게. 그래서 아랫배가 이렇게 끌려 올라온 느낌입니다. 아랫배 근육이 이렇게 끌려 올라와서 그걸 이제 버텨주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호흡이 그렇게 막 확 가벼워지진 않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음에 중음을 내고 싶다. 그러면 호흡이 가벼워지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먼저 압력 주지 말고 호흡을 가볍게 내보라는 겁니다. 흐, 흐, 흐. 이 호흡에 맞춰서 흐, 흐. 자, 이거를 느린 화면처럼 보여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흐가 섞여서 흐. 무슨 말이냐? 완전히 날아가서 가벼운 호흡이 먼저 나오는 거에 맞춰서 내가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흐, 마치 원처럼 흐, 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진짜 제대로 된 중음 호흡법, 중음 복합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복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압력 작용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해 주면서 나중에 가서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흐, 흐, 길게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길게 흐. 그래서 나중에 성대와 섞이면, 자, 진동과 섞이면 흐, 흐. 압력과 성대 닫기가 섞이면 흐, 흐. 그래서 압력 힘이 좋아지면 나중에 뮤지컬이나 성악하는 것처럼 흐, 간절한 기도 강한 소리도 낼 수 있고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성악도 마찬가지로 마, 확실하게 성대 닫기 또는 성대 진동과 섞여주면은 훨씬 더 좋은 연습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섞으려고 배우는 거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이때 중요한 거, 무조건 흐 하고 주고 무조건 흐 하고 밀어내지 말 것. 무조건 끌어올려 주듯이 해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소리가 만들어지면 흐, 만들어지면 그때 흐 밀어주는 겁니다. 이때 또 한 번 중요한 거, 발음은 으가 아니라 흐입니다. 호흡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는 하, 해, 히, 호, 후 알고 있죠? 그렇게 연습해주면 아주 확실하게 이 호흡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앞에 H가 붙어야 돼요. 하, 해, 히, 호, 후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이었습니다.